여전히 양대 시장에서 양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5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가운데 이들이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오늘은 있습니까? 네,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외국인들 오늘 21거래일 만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도로 좀 돌아와 있습니다.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니까 뭐 종목군들 흐름은 당연히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요. 현재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군들부터 뭐 어떤 종목군들 사들이는지 보도록 하죠. 자, 삼성 SDI 있고요. 삼성 SDI는 외국인들 오늘까지 한 8거래일 연속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. 주가는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.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이쪽으로도 좀 매수가 좀 있는데 주가는 조금 이 눌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까지 1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그리고 NC소프트, 대우인터내셔 같은 종목군들도 매수가 좀 있습니다. 기간 순매수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. NC소프트 오늘 외국인과 더불어서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. GKL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기간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주가는 중국의 그 여행법, 그 개정 여행법이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좀 부담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 케미칼, OCI가 있고요. 그 다음에 LG 상사마, 한진 칼 같은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하고 있는 뭐 SDI나 조선, 뭐 이 두산이 프라코어 같은 종목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NC 소프트하고 우선 대우 인터넷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게 상당히 견조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속해서 매수가 있고요. 오늘까지는 이제 8거래 연속해서 10거래일이죠. 자,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도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괜찮았지만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해외 매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올해 말 또 내지는 내년 초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 2에 대한 어떤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.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근래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상당히 갇혀 있는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도 좀 높다.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8만 원 초반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18만 원대 중반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차근히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. 그래서 122평선을 좀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18만원대 안착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만원 수준까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대우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시장에서 요즘에 좀 관심 밖에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. 전반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다소 좀 매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. 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근래 들어서 대우인터내셔널 주가는 그렇게 강하지는 하는데 일단 이 기술적으로는 정배열 차트를 좀 만들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은 좀 가지고 있다. 예상치를 좀 하회할 전망이지만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이런 자원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4분기부터 수익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36,000원하고 대략 한 4만 원 수준의 박스권 정도를 좀 이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.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수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신 종목 장세 분위기로 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간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중국 모멘텀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베이직하우스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카프로 같은 경우도 3거래일 동안 기간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죠. 오늘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NH엔터도 최근 5거래일 동안 강하게 매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루멘스 같은 종목군들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우선 베이직하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사실 중국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이 좀 다소 부진할 거다라는 뭐 그런 부분하고요. 그다음에 수급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9월 들어서는 차근히 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.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18,000원대를 최근에 이제 넘어서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. 수급도 기간 수급이 좀 다시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9,000원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할 수 있겠고요. 자, 그다음에 NH 엔터테인먼트
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수급 동향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NH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안 좋다라고 인정하고 가야 될 텐데,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어들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서 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 부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를 감안하더라도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,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요, 이미 지금 한 28만 주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을 이미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직전 고점대 뭐 대략 한 11만 8천 원선 넘어서게 되면 하락 갭을 좀 메꾸는 그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NH 엔터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